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겠습니까? 오늘은 GS건설과 대한항공, 그리고 녹십자와 레고캠바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와 지금 제약바이오 쪽인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오늘 어떤 종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GS건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 중에 주택 부분에서의 정비사업의 노출도가 굉장히 큰 건설업체 중에 하나인데 특히 정비사업, 특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쪽의 사업에 특화되어 있고 관련된 그 사업 부분에서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주택 부분에 대한 실적 성장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플랜트 사업 쪽에서도 그동안에 어떤 마진이 좋지 않았었던 사업 부분을 일괄적으로 종결하면서 최근에는 어떤 고수익, 수익이 높게 나오는 신사업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전사 부분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올해부터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녹십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는 그 운임 비용이 크게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 어떤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조금 좋지 않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우선적인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분기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더나에 관련된 그 모더나 백신 관련된 실적이 3분기와 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하반기는 상반기와 다르게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어떤 그 상반기에 녹십자의 주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CPI향 그 코로나 백신 계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